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엔돌핀 개성 안학입니다. 아름다운 서울의 밤거리를 누비며 달리는 버스를 타고 저는 오늘 하나오늘 금방 나온 언니를 만나러 가는 길에 있습니다. 얼굴 나오면 안 되죠, 아직은. 괜찮아요? 하나원에서 어제 나왔습니다. 어제. 대박. 하나원에서 어제 나왔어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뭐를 좋아하는지 알아요. 우리 분들이 오게 되면 나는 어디를 가냐면, 콸콸콸콸하고 맛있는, 이렇게 이런 구이집. 맛있는 거 쏠게요, 제가. 언니지만은 제가 선배잖아요. 선배의 통장도 통장이랍니다. 통통 벼가지고 근데 네. 인생은 원래 통통 뛴답니다. 이렇게 자 여기는 여러분 서울입니다. 네. 메마르지만 인간미 넘치는 서울이에요. 그래도 언니 한국에 이렇게 처음 나와보니까 어땠어요? 아니 진짜 나 어서 이렇게 나는 뭐 더 심각하지 않아 언니. 내가 그럴 것 같아서 나는 틀을 안 차려요 원래 이렇게. 야 언니 근데 언니는 안 하고 도찐개신 같은데 이제 보니까 이렇게 고 동복을 입고 오다가 내가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이거 봐 동복이라 하죠. 우리 애들도 다 동복이라 그래. 동복 동네이 막 이런 말을 쓰는 거야 아이들이. 여기서 무슨 남조선에서 패딩 막 이런 말 하잖아. 한국에 오면은 다른 말은 두려운 게 없는데 영어만 나오면 영어만 나려 뭐지? 두리번 두리번 뭐라고 거리고. 하지? 셀프 해도 무섭고 골프 해도 무섭고 아니 그러니까 나는 셀프하고 골프가 같은 건 줄 알았어요 옛날에. 아 맛있는 냄새 난다 여기서부터 역시. 드디어 우리는 식당으로 도착하였습니다. 요거는 메이엔을 좀 했습니다. 남조선에 온 첫인상이 어땠습니까? 남조선에 온 선생님을 환영합니다. 썩어지게 환영합니다. 언니 왜 내 말하면 자꾸 웃음까 해? 야 여기 블링블링하다 야. 집게발. 언니 내가 맨날 북한 말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좋아서 웃고 진짜 미치겠고 봐 진짜. 북한 말 하기 두려워가지고 숨기고 살아요 맨날? 나 북한 사람 아닌 것처럼? 그래도 나 북한하고 써있는데 얼굴에. 언니 누가 봐도 탈북자인데? 아 왜 이래? 왜 이렇게 좋아서 그래 근데? 미치겠구만. 야. 우리 오늘 조용히 가서 생겨가지고 들어가겠다. 뭐라고? 조용히 가서 생겨가지고 들어가겠다. 보톡스 맞아 보톡스 여기 가득하다 언니. 내 맞아줄게. 언니 내가 내 보톡스 데려갈게. 인생을 12시부터 딱 본다면 언니 40살이면 언니 새벽 1시 10살 새벽 2시 20살 새벽 3시 30살 새벽 4시야 언니 아직까지 언니는 아침도 안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꾸준히 배워야 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걱정하지 말고 그냥 쭉 배워요. 내 경험을 본다면 나는 언니 두 아기를 낳으면서 언니 여기 와가지고 물론 말 그렇겠죠. 내 말이 길어졌다니까. 나는 그래도 언니가 하나오늘 금방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를 찾아왔다는 게 너무 반갑고요. 눈물 나도록 사정없이 반갑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저 나만 먹노? 웃겨요 내가 이렇게. 말을 너무 재밌게 하지. 열정한다 저는 열정. 저는 처음 하나오늘 나왔을 때 회를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회를 곧잘 좋아하시더군요. 자, 정말 다시 맛있게 먹더라고요. 아, 상추 더 갖다 아니 깻잎에다 먹. 깻잎도 맛있어. 자, 깻잎에다 싸 먹기 언니. 야, 언니 이거부터 정착의 첫 걸음. 짠짜다. 언니 처음 알았지 이거.
걸 내가 해줬잖아. 회를 먹는 사람은 언니 하나야. 그래도 달봉민들이 잘 못 먹어. 어, 그럼요. 하나는 금방 나와가지고. 저녁을 맛있게 먹고 언니가 받은 집으로 가보기로 하였습니다. 버스 정류소에서 퍼그나 올라오면은 언니네 집 아파트가 보입니다. 저녁에 날씨는 쌀쌀하지만 같은 고향 사람을 만난 기분에 붕 떠서 힘든 줄 모르고 한달음에 집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래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우리 집을 찾아다니느라고 혼이 났던 기억이 머릿속을 스치듯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그때는 마트 앞에까지 나왔다가도 집을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문제였는지 네이버 지도를 켜지 않고서는 도저히 집을 찾아갈 수가 없었던 그런 기억이 떠오르곤 합니다. 이 커다란 하늘 아래 내가 발편잠을 잘 수 있게 내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고 그 집 안에 따뜻한 물도 나오고 찬물도 나오고 따뜻한 이불깃이 나를 반겨맞아준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집 떠나 고생을 해본 사람들 외에는 다는 모를 것입니다. 올해 저는 북한에서 강제 노동과 관련했던 그런 조사를 하면서 하나원에서 언니를 만났었습니다. 명함을 주고 갔었는데 나오자마자 이렇게 연락이 되리라곤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말 담차고 당돌하고 고맙기도 하고 너무 가슴이 설레어서 언니와 함께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저에게는 아직도 돌봐야 될 갓난 어린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라 그러지는 못하고 집을 방문하는 거로 저는 만족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어느 임대 아파트나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모든 아파트들에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 얼마나 행복합니까? 알아 몰라 언니. 북한에서는 언니 북한에 김일성 언니 검수상 기념구장 가야만 하는 거 알아 몰라. 몰라. 북한에서 이거 엘리베이터 타봤습니까? 못 타봤어. 죽을 때까지 못하는 거 아우. 그렇지, 야, 그좀 맨날 혼미자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우야. 수배야. 야, 자, 신경질 나오야. 언니 김신대 왜 5층을 줬어야? 아, 메트라. 쌀이 왔네. 어머나 쌀도 주고 야, 진짜 나. 쌀이 왔네. 언니가 또 쌀 사려고 했더니 많이 왔네. 누기 줬어야. 하나 오늘 금방 나온 우리. 자, 언니 왜 여기서 자오? 방이 작으니까 밥을 많이 잡았어. 아, 여기서 자오? 야, 하나 나오면 야 욕조가 다 있어야. 야, 어머나, 어머나, 요 안에 가오야? 수태 안에 가오야? 어메, 야 수태 줬어야? 어메, 야 너무 좋았어야? 아, 언니!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도 내 집이 있어서 선주놈 없는 세상에서 이렇게 웃고 떠드는 언니의 모습. 우리 모두는 아마도 다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들어온 언니를 가열차게 환영하면서 언니가 영원히 행복한 나라에서 자기의 꿈을 마음껏 펼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